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차가운 계란 있죠. 이거 굉장히 차가운 계란이거든요. 터지지 않고 삶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금방 꺼내서 삶으면은 보통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터지는 경우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터지지 않게 삶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찬물이에요. 그냥 찬물에다가요. 이제 계란을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두 개만 삶을 거기 때문에 큰 냄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작은 냄비거든요. 요즘 계란을 매일 아침 이렇게 두 개씩 삶다 보니까 계란은 한두 개씩 먹어야겠는데 또 많이 삶아 놓기는 좀 찝찝하고 또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차갑게 된 계란은 또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요즘 매일 삶다 보니까 제가 이게 터득된 건데요. 불은 세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냄비의 뚜껑을 열고 삶으니까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6-7개를 넣어서 삶아봤는데요. 한 개가 겨우 조금 터지려고 했는데 계란이 새어나진 않고 금만 이렇게 간 게 딱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몇 번을 삶아봐도 이렇게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삶으면 안 터진다는 거를 요즘에 알았습니다. 또 계란은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안 까지고요. 보통 우리가 파는 마트에서 사는 계란은 좀 잘 까집니다. 양계장에서 바로 갖고 온 계란은 식초를 넣고 소금을 넣어도 잘 안 까져요. 그게 너무 싱싱해서 계란이 뽀드득뽀드득 거릴 정도 싱싱하거든요. 그런 계란은 좀 잘 안 까지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삶으면 잘 까집니다. 소금을 좀 넣고 싶다 싶으시면 간만 넣으시면 돼요. 식초를 넣는 이유는 계란이 터졌을 경우에 새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바로 식초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되어서 퍼지지 말라고 이제 식초를 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는 오늘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터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냄비가 작아서 계란이 끝이 덜 담겼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굴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놔두셔도 다 익더라고요. 반숙하고 싶으면 보통 7-8분 또 완숙하고 싶으면 뭐 12-3분 이렇잖아요. 반숙하고 싶으면 한 4분만 끓이고 이제 불을 꺼놓고요. 완숙하고 싶으면 한 7-8분 정도 끓이다가 불을 꺼서 그냥 이대로 식힙니다. 물 속에서 뚜껑을 덮어놓고 이대로 식히면은 완숙되어 나오더라고요. 끓어오르려고 하죠.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굉장히 차가운 계란이었거든요. 계란이 지금 끓고 있죠. 그런데 차가운데도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놓고 삶으면은 안 터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센 불에서 물이 튀어나오니까 제가 불을 좀 낮출게요. 6분 정도 끓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 안 잠기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만 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옆에서 설거지 같은 거 다른 일 하시다가요.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불을 끄시면 돼요. 냄비 뚜껑을 이렇게 덮어둡니다. 이러고 그냥 몇 분 놔두시면 돼요. 몇 분 놔뒀다가 다시 꺼내보면은요. 스스로 열로 이제 익어 있는 거예요. 매일 계란을 저는 두 개씩 해서 아이에게 줍니다. 계란 식히는 동안에요. 오늘 계란 하나만 더 삶아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양념장 있으시면 계란 삶은 거랑 같이 이렇게 밥에 드시면 돼요. 근데 양념장이 없으실 경우에는 간편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진 파인데요. 한 스푼 조금 더 되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다진 파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지난번 계란장에도 마늘 안 넣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간장을요 두 스푼만 넣을게요. 자, 오리고당은 약간만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 아, 콩알 한 세 알 정도만큼만 넣을 조금만 만들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면 또 냉장고 보관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국수 양념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고춧가루 조금만 넣고요. 국수 양념장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진간장을 넣었다 뿐이지 다른 거는 별 차이 없거든요. 간장의 차이죠.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만 넣을게요. 통깨를 넣어주겠습니다. 통깨 좀 넣고요.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간편한 계란 양념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삶은 계란이랑 밥이랑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6-7분 삶고 제가 이렇게 두고 덮어놨던 계란을요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더 놔둬야 되는데 지금 2분 지났거든요.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좀 식혀줘야 돼요. 뜨거우니까 이걸 그래서
까실 때는 이렇게 약간 그물 내서 물에 담가가면서 까면 잘 까지거든요. 자, 이렇게 까졌습니다. 그러면요, 요거를 이제 반 잘라볼게요. 이렇게 계란이 안쪽에 약간 조금 덜 익었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빨리 건져서 그래요. 아직 이게 많이 뜨겁거든요. 조금 더 담가 놓으면 이거 완전히 다 익습니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계란을 삶는 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꺼냈고요. 즉석 양념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반찬이 없을 때는 이것만 삶아서요. 자, 이렇게 따뜻한 밥 있죠. 따뜻한 밥에다가 조미김입니다. 조미김을 이렇게 조미김가루거든요. 삶은 계란에다가 양념을 얹으실 때는요,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뒤집어서 양념을 넣으시면 계란 노른자에 양념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요. 이렇게 엎어놓고 이제 양념을 넣으시면 양념이 조금 덜 스며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즉석 계란장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금방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뚜껑을 열고 삶으면 이렇게 안 터진다는 것,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